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왕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필기노트 강의 2강입니다. 아, 1강 너무 많이 했죠, 여러분. 1강 너무 많이 했어. 역사란 무엇인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원래 그걸 제가 두 개로 나누는데 이번에 그냥 하나로 묶었어요. 왜냐하면 옛날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근대사가 많이 나오고 그쪽이 옛날보다 많이 안 나와서 제가 좀 그냥 무리해서 묶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약간 후회되고 있네. 왜냐하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었을 텐데. 아니죠. 두 번 들었을 사람들이니까. 한 번 기본 수업 들었던 분은 빠르게 돌려서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처음 들은 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복습하고요. 이번 시간은 고조선하고 여러 나라 성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한번 하죠.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 1강에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거의 안 나오죠. 역사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사실로 역사하고 기록으로 역사. 이 두 개. 그 다음 이거 두 개 합친 거. EH카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이다. 요거까지 했죠. 사실은 있는 그대로 기록은 해석. 해석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건 연도 들어가고 이건 해석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요거밖에 신문지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뭐 했냐.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배웠어요. 책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보면서 하는 겁니다. 구석기는 여러분 날씨보라고 했죠? 이거 빙하기죠. 빙하기. 이건 간빙기죠. 날씨 춥고 더워요. 춥고 더워.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는 선사시대인데 역사 이전이니까 중요한 것은 유물 유적이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는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이동 생활해야 돼. 이동. 이동. 여기 이제 정착 생활하죠. 농경하고 시족 가족 사회 나타나죠. 무리 사회죠. 시족이죠. 도구 보면 여기에서 초기에 주먹 도끼, 후기에는 뭐 보면 된다? 쓴배 찌르기만 보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 유적지는 가장 오래된 유적지,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 유골 발견된 유적지, 스토리 유적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만 기억하자. 공주석장리하고 연천전국리. 그렇죠. 그 다음 신석기 시대 때 도구, 이제 날씨 따뜻하니까 옷 만들어 입어야잖아요. 가락바퀴, 뼈바늘, 그 다음 톡이 있다. 이던눌비, 이름민무늬, 덧무늬, 눌러찍기무늬, 빗살무늬, 토기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 유적지는 서울, 부산, 제주, 찍고 양양 오산리, 아 양양 수가리. 서울, 부산, 제주, 양양 김해 수가리 끝. 이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민족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 민족이다. 중요한 거 날씨 봐라. 세 번째 3강에서 이제 보는 게 우리가 청동기와 철기 배웠죠. 청동기하고 철기 배웠다. 근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청동기와 신석기 비교하는 게 제일 잘 나온다. Why? 그쵸. 둘 다 돌 때문에. 둘 다 돌 때문에 이게 잘 나온다. 헷갈린다. 그러면 청동기는 돌이 몇 개? 네 개. 돌 네 개. 돌 네 개만 기억하면 된다. 고인돌, 반달돌갈, 그리고 돌농기구, 그리고, 그렇죠. 거성문화. 그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변홍사.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잉여생삼이 나타나면서 계급. 그 군장국가. 그 다음 이제 도구 봐야죠. 도구. 도구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토기. 민미붓. 민미붓. 그리고 비파형 거친 무늬가 우리 있다. 그 다음 유적지는 여부쌀. 여중암리 부여송궁에서 탄화된 쌀이 발견됐다. 그쵸. 그 다음 여기 이제 철기. 철기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 독자적 청동기가 있죠. 독자적 청동기. 청동기. 새, 잔, 거. 새형, 잔무늬, 거푸집. 새형, 잔무늬, 거푸집. 이거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중국과 교류했고요. 중국과 교류한 게 박명수 진짜붓이죠. 진짜붓.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봐야 할 거. 그 다음 이제 중국과 교류. 그 다음 뭐 하나 더 있는데 독자 청동기 세장거 아 토기 안 했네. 토기 그쵸. 덕검이죠. 덕검. 토기는 덧무늬 그쵸. 검은간 토기. 그리고 유적지는 창원 다우리만 보면 되죠. 근데 시험 문제는 청동기하고 신석기 비교한 게 나온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했네요. 이게 중요하다고. 끝! 뭐 있어? 이거밖에 없지. 너무 쉽죠? 어려워요? 왜 내가 정색하지? 어려워요, 여러분? 왜 내가 정색하지? 안 어렵죠? 할만합니다. 이제 고조선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예요.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입니다.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교재 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옛날에 잘 안 나오다 요즘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어요. 옛날 역사 많이 나왔거든요. 역사 순서 잘 나왔는데 요새는 사료 잘 나옵니다. 팔조법. 그게 제일 잘 나와요. 팔조법이. 그래서 옛날에 요게 잘 나왔거든요. 역사 과정. 그렇죠. 근데 요즘 뭐가 잘 나온다? 팔조법이나 단군지나 사료 문제가 잘 나옵니다. 사료 요거.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요즘은. 위만이 우리나라 사람이야 친구 옛날 경찰에서 한번 나오고 요즘 안 나와요. 요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 아니면 요거가 나오는데 이 3번이 잘 나온다.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고조선 범위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범위를. 뭘로 알 수 있냐? 그렇죠.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물, 비파형 동검, 그 다음 고인돌, 미송이 토기. 그걸 통해서 봤더니 아 여기가 유물이 공통적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요쪽 지역이 아 고조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과 역사학이 합쳐진 거죠. 근데 고조선부터는 역사학으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군신화, 그렇죠.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일연이 BC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역사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언제? BC 2033년에.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일연 선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유추해보면 중국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대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중국 역사의 시작하고 우리나라 역사 시작을 맞춘 거예요. 맞춘 겁니다. 단군 왕검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 기자가 조선왕이 돼서 기자조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까지는 기자조선을 인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사람이 선진문화 갖고 왔다는 게 좋았나 봐. 왜 사대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사대했으니까 좀 이게 좋았나 본데 지금은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부정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부정되고 있다. 그래서 기자조선은 시험 문제 나올 때 율곡 2위밖에 없어요. 율곡 2위 해가지고 기자조선 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자조선 나왔다 그럼 율곡 2위 조선시대 걸로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기자조선 안 나옵니다. 요새 부정되고 있어요. 다시 단군왕검 다음에 바로 위만조선으로 보셔야 돼. 기자조선은 조선시대 율곡 2위가 거기를 중시했다. 그거 빼곤 없다. 오케이. 세력. 요동, 요서, 한반도 북부까지. 아까 우리 지도 봤었죠? 여기. 여러분 여기가 요동반도예요. 여기가 요동반도입니다. 요동반도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거 라호라고 해요. 라호허. 요하라고 합니다. 요하에 서쪽과 동쪽 있죠? 라오스, 라오뚱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라오뚱, 여기가 라오스야. 라오뚱, 야오스를 한문으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요동, 요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하의 동쪽, 그래서 요동, 그리고 여기가 요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하 동쪽이냐, 요하 서쪽이냐. 이 요동, 요동이 고조선의 핵심이죠. 요서는 여러분 뭘로 잘 나오냐면 백제, 백제가 여기에 진출했다. 그걸로 잘 나와요. 그래서 요동, 요서, 한반도 북부까지 다 고구려 땅이었어요. 연나라와 대등할 좀 강성. 연나라가 중국의 그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나라거든요. 꽤 셌던 나라입니다. 여기하고 붙어 있었는데 상당히 강성했대요. 스스로 왕이라고 칭할 만큼 강성했다고 합니다. 잘 나갔어. BC 4세기.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니까 중국 애들이 쳐들어왔어요. 연나라하고. 근데 우리가 집니다. 연나라 진가 쳐들어와서 이긴 것도 있겠죠. 근데 기록이 안 남아있어. 단군조선 기록 웬만하면 중국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졌대요. 이긴 것은 기록 안 되고 지들이 이긴 것만 기록하겠지 중국 애들 스타일상. 그래서 진계가 침입해서 서쪽 2000리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2000리면 여러분 10리가 4km니까 1000리면 400km, 2000리면 800km예요. 엄청난 거죠. 서울에서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500km 되나? 800km를 여러분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동했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요동, 요서 쪽에서 어디로? 평양 쪽으로 이동했다. 근데 평양도 나쁜 땅은 아니에요, 여러분.
평평한 곳이냐. 들판. 평평한 들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농경이 상당히 발전한 지역이고 또 교통이 좋아요. 봐봐요. 평양 여기 바로 중국 갑니다. 여기가 더 편해. 중국의 중심지로 바로 갈 수 있어. 중국 문화 바로 들어올 수 있고 교통 좋고. 그렇죠. 그리고 뭐 발전돼 있다. 산업도 발전되고 농경 잘 되고. 아, 천혜의 땅이에요. 평양도. 서울 못지않은 천혜의 땅입니다. 그래서 북한 수도가 평양이잖아. 북한 쪽에 평야가 없어요. 여기. 근데 평양 지역은 평야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수도를 해가지고 상당히 발전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그때 왕이 바로 부왕입니다. 근데 부왕이 세력이 세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줘요, 왕을. 그 아들이 준왕이야. 그래서 부왕이 준왕으로 아들한테 물려준다. 부자상속.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부자상속은. 왕권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부자상속. 부자상속으로 왕권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관직체제 시스템이 나타난 거예요. 왕권이 강화되니까 시스템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관직명이 나타나는데 이거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료 잘 나와요. 문제 잘 나옵니다. 상대부 장군 박사라는 명칭이 나와요.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이게 고구려 거인 사자조의선이라고 비교해요. 고구려는 뭐냐? 사자조의선인. 요렇게. 고구려 관직명이고 이건 어디? 고조선 관직명이에요. 그래서 서로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조선 사료가 나왔는데 사자조의 선이 나왔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틀린 겁니다. 고조선이 고구려가 나왔는데 상대부장군이 나온다 그럼 틀린 거예요. 이거 고조선 거니까. 이건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암기해 줘야 돼요. 상대부장군 박사 나오면 아, 이 나라는 고조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왕이 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가 중국의 혼란기예요. 진한 교체기야. 진시황 있고 유방하고 그다음 항우하고 싸울 때예요. 그래서 중국이 혼란기라 중국에 있었던 애들이 난민으로 이제 고조선으로 넘어왔어요. 그중에 한 명이 위만입니다. 난민으로 왔던 위만. 중국에서 망명했습니다. 근데 위만이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한국사니까 국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그래서 위만이 한국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들은. 근데 중국 애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고. 그래서 위만이 한국 사람인 이유 이 뒤에 배우게 됩니다. 위만이 중국에서 망명해요. 정변을 일으키고 정변을 정권을 장악합니다. 준왕이 진국으로 가서 한왕이다. 이거 뭐냐면 위만이 중국에서 넘어와가지고 넘어오니까 이 준왕이 위만을 국경지대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국경지대겠지? 여기를 지키게 해, 위만한테. 위만한테 지키게 하니까 위만이 여기서 지키면서 중국 애들을 모아. 그럼 세력을 확장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준왕한테 얘기합니다. 보고할 거 있다고. 중국 애들이 쳐들어올 것 같다고. 그래서 준왕이 보고하라고 오라고 해. 그래서 위만이 군대를 이끌고 준왕한테 가서 구테타를 일으켜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준왕을 쫓아내고 지가 왕이 돼. 준왕은 어떻게 돼? 밑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한왕이 됐다고 하죠. 도망갑니다. 그래서 위만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위만조선이라고 하는데 위만조선은 그전과 다르게 중국에서 넘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철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위만조선부터 철기문화라고 합니다. 위만조선부터 철기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위만조선은 이제 철을 자기들이 사용할 줄 아니까 철이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그래서 이 삼한 지역에 나오는 철을 자기들이 수입해서 중국에 팔아요. 그래서 중개무역을 합니다. 중개무역. 위만조선이 철을 무슨 무역한다? 중개무역해. 중개무역. 그래서 한, 고조선, 진 이렇게 있으면 고조선이 이제 진,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진에서 철을 수입해서 한 나라에 팔아요. 엄청난 이익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그럼 그 돈 갖고 어떻게 합니까? 세력 확장해. 그래서 옆에 지역까지 다 먹어요. 진번, 인둔 지역까지.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가 무역 못하게 자기가 무역 다 하려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 여기 동해 쪽이겠죠. 예군 남녀. 예군이 여러분 나라 이름입니다. 예군의 군장인 남녀라는 사람이 망명해버려요. 한나라로. 그래서 한나라가 여기다 창해군을 설치해. 그래서 고조선 입장에서는 고조선 뒤통수에 뭐가 생긴 거야? 오, 한나라 식민지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고조선과 한나라가. 그전에도 이 중개무역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나타나죠. 예군 남녀 때문에. 망명해가지고.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저 제주도가 일본 땅이 됐다고 생각, 중국 땅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우,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우리나라 안에 뭐야, 중국 식민지가 생긴 거예요. 난리 난 거야.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협상을 합니다. 이게 외교 사신 누가 왔냐? 서파란 애가 왔어요. 서파란 애가. 네, 개싸가지입니다. 서파 이놈이 회의 도중에 회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군하고 우리나라 그 관리들 죽여요. 그리고 도망가요. 관리를 죽이고 도망가니까 이제 이때 왕이 우왕의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이거든요. 우거왕이 선택을 해야 돼. 자기 부하를 죽인 서파를 죽일 건지 아니면 놔둘 건지. 여러분, 죽이면 중국하고 싸워. 죽이지 않으면 내 부하들이 쿠데타 일으킬 수 있어. 우거왕은 어떻게 하냐? 자기 부하를 죽인 서파를 살해합니다. 서파가 살해되니까 한나라가 쳐들어와요. 한나라 무제, 이 황제 이름입니다. 한무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두 차례 쳐들어옵니다. 고조선을. 왜 두 차례일까? 처음에 졌으니까. 처음에 졌어요. 그래서 2차 때 이제 우리가 패배합니다. 그래서 두 번 쳐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민족 그렇게 쉬운 민족 아닙니다. 우리 점령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거칠어. 개김의 민족이야. 그러면 왜 망할까? 우리나라 망한 지 몇 번 있죠? 일제시대도 있고 이때도 망했는데 왜 망할까요? 무조건 우리나라는 내분 때문에 망해. 내분. 내분만 없으면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해요. 내분. 조선상 역계경이 우공한테 강화제의하고 그 강화파 있고 싸우자는 애들이 있고 그러면서 둘이 뻥 충돌하면서 이제 강화파 애들이 중국에 달라붙으면서 내분으로 어떻게 돼? 우공왕이 피살되고 마지막까지 성기장군이 싸웠지만 어떻게 결국에 암살당하면서 전쟁은 패배하게 된다. 그렇죠. 고조선이. 그러니까 고조선이 진 이유는 뭐다? 내분 때문에 졌다. 그리고 이 중국 애들이 여기에다가 한사군, 네 개의 군을 만들었다. 식민지를 만든 거예요. 네 개의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4세기 미천왕 때 축출됩니다. 4세기 미천왕 때 축출되고 그다음 원래 법이 8조법이 있었는데 그게 60개 조법으로 증가돼요. 법이 늘어났다. 이거는 풍속이 각박해졌다는 뜻입니다. 풍속이 각박해졌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요거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죠? 저도 좀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거 암기팁이 있습니다. 암기팁. 그래서 암기팁. 필기노트는 있죠? 역사해가지고 여기 암기팁. 암기팁이 여기는 안 적혀있네. 필기노트 있습니다. 필기노트 암기팁 있는데 이 암기팁으로 여러분 암기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연, 부, 준, 만, 예섭, 우사. 쉬워져요. 연, 부준만, 예섭, 우사. 연, 부준만, 예섭, 우사.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 금방 암기됩니다. 볼게요. 연나라 징계가 쳐들어왔다. 그리고 이동해서 부왕, 준왕이 부자상속한다. 하지만 위만이 정권을 잡고 그럼 여기서까지 그 뭐다? 철기시대 고조선. 여기서부터는 위만조선입니다. 위만이 권력 잡으면서 철기를 수입하고 예군 남녀가 망명하고 서파가 살해되면서 우거왕이 어떻게 끝까지 싸웠지만 죽고 결국에 한사군이 설치됐다. 암기 쉽죠? 연부준만 예서부사. 다시 연부준만 예서부사.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여기는 끝납니다. 연부준만 예서부사. 다시 연부준만 예서부사. 연나라 징계 부왕 준왕 위만 예군 남녀 서파 우거왕 살해 한사군 설치. 쉬워. 언니. 언니 나와봐요. 저하고 함께 할게요. 고조선 역사 순서 시작. 연부준만 여기까지 함께. 연부준만 예서부사. 연부준만 예서부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암기팁 별로예요. 암기팁 암기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쭉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암기하면 문제 풀 때 금방 봅니다. 순서 문제는 제 암기팁만 한 게 없어요. 최고입니다. 순서는 제 암기팁 최고예요. 연부준만 예서부사.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유물, 고인돌. 그 탁자집 고인돌. 고조선 특징이다. 그쵸? 청동기 문화란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파형 동검. 여러분, 이게, 우리 저번 시간에 했잖아. 비파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었죠? 이거, 비파형 동검. 그 다음, 거친 문 이거. 그림 있는데. 뭐든 그렸냐. 고인돌. 비파형 동검. 다 청동기 문화. 그쵸? 거친 문이 거울. 다 청동기 문화. 그러니까 위만 전까지는 청동기 문화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고인돌. 이거 뭐야? 미송토기. 요거. 이 그림으로 잘 나와요. 요거. 이 그림들 나오면 무조건 뭐다?
고조선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물을 통해서 아 고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팁은 고비거미로 암기하시면 돼요. 고비 사막에 거미가 사나 봐요. 고비거미, 다시 고비거미, 고인돌, 비파형동건, 거친무늬 거울, 미송리시 토기. 고비거미, 고비거미, 고인돌, 비파형동건, 거친무늬 거울, 미송리시 토기. 고비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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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 사막에 거미가 산다. 고인돌, 비파형동건, 거친무늬 거울, 미송리시 토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쉽죠? 고비거미. 암기하고 하우 그러세요. 지금 의심하시는 분 지금 저 보이네. 이거 맞아? 맞아. 왜 의심해? 왜 의심해요? 언니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아, 저 형님도 있네. 아, 극히 드문데 좋아요. 우리 남성 수강생들 정말 귀중합니다. 귀중해요. 내가 원래 강사 이 공무원 강사 처음을 경찰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경찰 다 남자잖아요. 경찰 다 남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하우 하면 하우 했는데 괜히 두고 보니까 여성 비율이 훨씬 많더라고. 훨씬 많더라고. 오케이. 고비검이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위만이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보다 별로 안 나오더라고.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요새 별로 안 나와요. 국호. 고조선사. 여러분 중국은요. 외자예요. 나라가. 봐보세요. 진나라, 한나라, 그렇죠. 그 다음, 뭐, 총나라, 그 다음, 뭐, 조나라, 그 다음, 오나라. 뭐, 진나라, 또 진나라 여러 개잖아. 그 다음,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다 외자예요. 근데 외자를 안 썼다는 거지. 중국 쪽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 중국 애들은 토착민만 등용해요, 여러분. 제가 잘 다니는 화교 중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중식당 보면 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중국 사람이야. 사장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 사모님 빼고. 사모님은 한국 분인 것 같은데. 그분 빼고 다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써요. 절대. 거기는 이 가족 그게 엄청 강해가지고 중국 사람만 써. 보세요, 여러분. 근처에 중국 그 있으면 다 중국 사람 써. 절대 한국 사람 안 씁니다. 근데 위만이 중국 사람이면 톡창면 등용할 리가 없지. 중국 사람 등용했겠지. 그 다음 상투. 우리나라만의 헤어스타일이에요. 상투는. 중국은 상투 안 합니다. 머리 풀어요. 근데 우리나라 상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봐봐. 안경 보여. 아 이거 할 때마다 힘드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상투는 머리를 길러요. 머리 길러가지고 중국 머리 길러서 그냥 묶어가지고 풀어 이게 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 나무를 꽂아.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올려요. 머리 올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돼? 묶는 거야. 묶고 여기에서 관련된 이제 뭐냐 모자를 쓰죠. 그게 가시잖아. 우리 킹덤에 나온 가시잖아. 아시죠? 그래서 이런 묶을 때 어떻게 묶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그 초상화 보면 다 눈이 찢어져 있어. 이렇게 다 눈이 찢어져 있다고 초상화. 아 한국인 눈 찢어진 거 맞긴 한데 너무 많이 찢어져 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투를 하게 되면요 이거를요 대충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잔머리가 삐져나와요. 봐봐 이렇게 대충 묶으면 어떻게 돼? 이게 잔머리가 삐져나온다고. 잔머리가 이렇게 나오면요. 아, 저 대머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마가 넓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 물론, 요쪽이 요새 많이 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대머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수업하려고 염색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흰머리 보일까봐 염색도 하고 왔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잔머리가 있으면 여러분, 엄청 추잡스러 보여. 없어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최대한 요걸 올려요. 최대한 이렇게 올려. 최대한. 이렇게 봐봐, 나 봐봐. 이렇게 최대한 올렸지. 올리니까 어떻게, 눈 어때? 눈 엄청 찢어져 보이잖아. 딱 봐봐, 조선인 같지 않아요? 아, 너무 힘드네요. 아, 이거 누가 캡처했어? 지금 누가 캡처했어? 캡처 안 했죠? 아, 이거 캡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임종호 선생님. 그러니까 봐봐. 지금 안경 쓰고 딱 하니까 아까와 다르잖아. 다르잖아. 안경 쓰는 게 나아요? 안경 쓰는 게 낫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을 라식 해줬는데 저는 라식을 안 해줬어요. 종우야 너는 라식보다 안경 쓰는 게 어울린단다. 아 어머니 누굴 닮았어요 이런데 아무튼 저는 라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상투 나오면 조선 헤어스타일이다. 중국 아니다. 그 다음 조선 옷. 동의족 옷을 입었다. 흰 옷. 오랑캐 옷을 입었다. 이거 뭐다? 위만은 한국 사람이구나. 조선 사람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국토상조로 암기하세요.
토상조 국호 사용했다. 토착민 상도군 조선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국토 상조 한 달 3만 3천 원만 드리면 편히 모셔드리는 국토 상조. 아, 상조자 있잖아, 여러분. 프리드 보람 상조 하듯이 한 달 3만 3천 원이면 편히 모셔드리는 뭐 국토 상조. 국토 상조 암기하기 쉽죠? 국호 토착민 상투 조선호. 너무 쉬운데요, 선생님? 맞아요. 시험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기야. 사료. 근데 당구신화보다 팔뚝보다 훨씬 잘 나와요. 당구신화. 환인환웅 하늘의 자손이다. 선민사상이죠. 우린 선택받았다. 천신사상. 태백산 신실을 중심으로 거름지대. 구릉지대. 그렇죠. 언덕에. 청동기 특징이죠. 그 다음 풍백, 운사, 우사, 삼천무리. 농경사회다. 고무호랑이, 토템. 그렇죠. 그 다음 널리 인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당구난검, 재정일지사회.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팔조법. 별표 쳐주는 뭐?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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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와요. 사람을 죽인 자 즉시 죽인다. 상처 입힌 자 곡식 감는다. 도둑질한 자 노비로 삼때 용서받고자 하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봐봐요. 팔조법 중에 지금 남아있는 건 3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다시요. 팔조법 다 남아있다? 아닙니다. 팔조법 중에서 몇 개만 남아있다? 3개만 남아있어요. 3개만. 오. 그 중에서 핵심 사료 팁이 이거예요. 50만 전. 여러분 50만 전 나오면 무조건 팔조법입니다. 다시요. 50만 전 나오면 무조건 뭐다? 팔조법. 딴 거 볼 거 없어. 50만 전 나오면 무조건 팔조법이에요. 50만 전 나오면 무조건 팔조법.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50만 전 나오면 무조건 뭐다? 팔조법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3개밖에 안 남았다. 사람을 죽인 자 즉시 죽인다. 생명, 노동력, 중시. 곡식 갚는다. 농경. 그리고 노비 있네. 계급사회. 50만 전 있네. 그러니까 화폐 사용했고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정말 아우 요즘 대세예요. 팔조법. 이게 요즘 대세다. 꼭 기억하세요. 기록 어디 돼 있냐. 삼국지 위지동 이전, 후한서 동이전 같은데 기록돼 있다. 지금 몇 개만 남아있다? 3개만 남아있다. 그다음 한국인의 설치 이후 팔조법이 몇 개로? 60개조로 증가됐다. 풍속이 각박해졌다는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당군 고조선 기록. 고려의 삼국유사 제왕후기 이게 제일 잘 나요. 삼재야 삼재. 삼국유사 제왕후기. 왜 그러면 이때 기록했을까? 그 전에 기억 안 하고. 원간섭기 민족 위기입니다. 민족의 위기일 때 민족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지치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죠? 엄마 찾잖아요. 우리 현우 보면 맨날 엄마 찾아. 엄마 이렇게 울어. 울 때도 엄마 이렇게 울어요. 아빠 안 찾아요. 엄마 찾아. 그렇죠. 민족의 위기일 때 민족의 근원인 엄마 우리의 시작. 누구? 당군을 기록했다. 원간섭기 우리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삼국유사 제왕후기.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삼재로 암기하세요. 삼재. 그리고 조선시대 가면서 조선이란 명칭 썼잖아요. 그럼 고조선 계승한 거네. 그걸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쓰기가 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곰하고 호랑이 나오고 그러잖아. 곰이 막 웅녀대고 유학자가 보기에는 뻥이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데다가 평양조 기사에다가 이런 얘기가 있었대. 한번 딱 찔러봐. 오 괜찮네. 그래서 응제시주라는데 C에다가 넣어요. C에다 넣어. 그리고 동국통감에다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유학자라. 여러분 호랑이하고 곰 얘기는 안 써요. 그냥 당군이 건국했다는 기록만 합니다. 당군 신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동국자 들어가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데는 이제 다 당군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동국자 들어가는 책에는 무조건 당군, 고조선 얘기가 있어요. 고려시대 말고 조선시대 동국자 들어가는 책에. 다시 조선시대 동국자 들어가는 책에는 당군 기록이 있다. 근데 고려시대에 있는 동국이 삼국지에는 없어요. 알겠죠? 조선시대 동국자 들어가는 동국통감, 동국여지신남 이런 책에는 고조선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조선 기록은요. 고려시대 때 삼국유사 제왕후기 삼재 그리고 조선시대는 세응동으로 암기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자 들어가는 책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암기팁 삼재 세응동 삼재 세응동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삼재 세응동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하오 좋아. 그다음 중국 기록 최초 기록이 관자예요. 관자 이것도 옛날에 한번 나오긴 했는데 관자에서 최초로 당군 고조선 기록을 했습니다. 고조선 기록을 한 거죠.
그다음 뭐 산해경, 상서, 대전 뭐 이런 거 있는데 관자만 보시면 됩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관자만 보자. 네, 이것보다는 삼재세운동이 훨씬 더 잘 나온다. 됐습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할 게 없어요. 이 중에서 사료가 제일 잘 나온다. 보세요. 역사, 연부준만, 예서부사, 연나라, 징계, 부왕, 준왕, 끊고, 위만, 그렇죠. 위만조선, 예군남녀, 서파, 우거왕, 한사군, 설치, 고비거미, 고인돌, 비파형동군, 거친무늬거울, 미송리토기, 국토상조, 국호사형, 톡창민, 상투, 조선옷, 오. 그 다음, 팔조법, 50만전, 꼭 기억해라. 50만전 나오면 무조건 팔조법이다. 팔조법 지금 몇 개만 남아있다? 3개만 남아있다. 당군기록, 고조선기록, 삼재세흥동,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자 들어가는 책들. 끝! 아우, 브라보. 너무 쉽죠? 아, 너무 쉬워, 여러분. 최고야, 최고. 요 정도 하시면 여러분 끝납니다. 됐죠? 오케이. 이 중에 제일 잘 나온 거 사료야, 사료. 사료가 제일 잘 나오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네, 이제 챕터 5, 여러 나라 성장 보도록 하죠. 교재 11페이지입니다. 필기노트. 여기는 여러분 부여가 제일 잘 나오긴 해요. 이거 부여하고 옥저동에 잘 나옵니다. 고구려는 좀 비교할 때 좀 나오고 단독 문제로 낼 때는 보통 부여, 옥저동에 이렇게 잘 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성장은 게리직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나와요. 꼭 여러분 정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1번이나 2번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들어가도록 하죠. 포인트 뭐죠? 포인트. 여러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인데 여러분 사회문화가 잘 나와요. 사회문화. 사회문화가 잘 나옵니다. 그럼 여러 나라 뭐냐? 연맹국가, 연맹국가. 연맹국가인데 얼라이언스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청동기 시대는 딱 나라 하나야, 고조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나라 큰 나라 하나밖에 없을까요? 청동은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내가 정복해서 청동을 뺏어버리던가 청동 만든 애들 죽여버리면 그 사회는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가 돼버려요. 석기시대가 돼버려요. 청동기를 뺐던가 아니면 그 청동 만드는 사람 죽여버리면. 근데 철기는 다르다. 철기는 여러분 불만 있으면 돼요. 철은 많거든. 그래서 불 조절하는 것만 알고 있다면 철을 뺏고 그 사람을 죽여도 그 다른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철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개나 거리나 아무나 이제 철기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철로 무기를 만들어가 서로 싸우겠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나타납니다. 고조선처럼 한 나라가 아니고 이제 무기가 철로 만드니까 이제 다양한 나라들이 나타나. 이제 거기를 다 정복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그 중에서 이제 서서히 큰 나라들이 생기겠죠. 하지만 초기에는 철기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여러 나라들이 나타난다. 몇 개의 나라가 나타난 줄 아세요?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150개의 소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여러분? 150개 소국. 근데 이거 150개 소국을 어떻게 가리킵니까? 못 가리키지. 이것만 하면 여러분 이것만 심전하겠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150개 국가 중에서 중요한 국가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만까지 하면 변한, 진한, 그 다음 마한 하면 총 7개 정도밖에 안 배웁니다. 150개 중에서 한 7개 배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여러 나라들이 그냥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 연맹을 맺을까? 연맹 맺어요. 이 나라의 밑에 소국들이 있어. 소국들이 서로 연맹을 맺어가지고 얼라이언스. 그렇죠. 얼라이언스. 연맹을 맺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 연맹국가라고 해요. 이 연맹을 맺은 데에서 가장 큰 부족이 다른 부족을 다 먹어요. 그러면서 그 부족 중심으로 나라가 다시 재구성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리고 백제, 신라. 그래서 고대 국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 나타나기 전에 이제 150개 국가, 연맹 국가, 얼라이언스 국가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7개 정도 배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동기는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뺏거나 장인을 죽이면 신석기로 다운그레이드 되니까 큰 나라가 가능하지만 철기 시대는 아무나 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 150개 국가가 나타났다. 그 150개 국가 중에서 중요한 국가만 배운다. 됐죠?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국가는 어디? 부여입니다. 부여. 위에 있는 부여. 부여가 제일 중요해. 그 다음이 고구려. 그 다음이 옥저, 동해, 사만이. 그렇죠?
그래서 암기할 때 부고 옥동 마진똥으로 암기했습니다. 부고 옥동 마진똥. 부고 옥동 마진똥.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부고 옥저 마진똥. 그렇죠. 부고 옥동 마진똥. 옥동 헷갈리다고 하더라고. 옥동자 생각하면 돼. 옥동자. 옥동자 모르세요? 아, 요 20대는 모르더라. 옥동자를. 어떤 애 아이스크림 알고 있대. 아이스크림이고. 옛날에 그 내가 누구? 그 맞박이가 이거 맞박이죠. 그 누구야? 정종철 그 아저씨가 옥동자 했어요. 옥동자 이렇게 했어요. 옥동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고 옥동자 마진똥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어디 위치했는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음 변한 진안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네, 이제 부고 옥동자 마진똥 중에 맨 위에 있는 부여 들어가도록 하죠. 부여. 부여. 부여 위치는요. 만주 송화강입니다. 위치 한번 볼까요? 지도. 여기 만주 송화강. 위쪽에 있죠? 얼마나 춥겠어. 우리나라 겨울 추운데. 겨울철에 농사 못해요. 여름에는 하는데. 그래서 반절은 농사 짓고 반절은 이제 목축합니다. 그래서 반농 반목을 해요. 정치는요. 사출도 큰 부족 4개가 있어요. 4개 부족이 4개의 도로를 장악한대. 그래서 사출도야.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고 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을 장악한 사람들이 뭐야? 사출도. 네 개의 길을 장악했다. 이거 뭐하고 비슷해? 지금 보니까. 윷놀이하고 비슷하죠? 윷놀이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윷놀이가. 윷놀이 보면 도, 개, 걸, 윷, 뭐 이렇게 나오잖아. 다섯 개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왕까지 해서 5부족인데 왕 제하고 네 개의 부족이 뭐했다? 도로를 점령했다. 사출도. 그래서 왕권이 약해요. 여기는. 왕권이 약합니다. 오부정 연맹체인데 사출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출도 진짜 잘 나옵니다. 왕권이 약했어요. 흉년 들면요 교체합니다. 흉년 들면 교체할 정도로 왕권이 약했다. 대신에 사출도가 강했다. 마, 말, 우, 소, 저, 저, 저팔계. 왜 그랬어? 저팔계 있죠. 저팔계. 구, 개, 개, 개. 다 동물이죠. 그렇죠. 동물. 토템이네. 이게 중요하죠. 경제. 넓고 평탄한 지역. 오곡생산. 반농반목. 반절은 농사짓고 반절은 목축해요. 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농사가 다 안 돼. 그래서 목축과 농사를 반반씩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특산물입니다. 말. 말. 평탄한 지역에 말 키우는 거지. 주옥이 뭘까요? 아 우리 뭐 할 때 아 그 노래 진짜 주옥 같다. 주옥 같은 명곡이야. 많이 하죠? 주옥. 빨간 옥이야. 빨간 옥. 주자가 빨간. 옥이 우리 보석 옥 있죠.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 옥입니다.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이 옥인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빨간색이죠. 그럼 빨간 옥 끝나는 거지. 중국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옥 중국에 다 수출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 부여는 옥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사료 팁 꼭 적어야 돼요. 여러분 사료 팁. 옥 나오면 무조건 부여입니다. 사료에 옥이 나오면 옥값 뭐 옥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부여야. 이거 게리지기 한 두 번 나왔어. 게리지기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다시 옥 나오면 뭐다? 부여. 다시 옥 나오면 뭐다? 부여. 옥 나오면 부여다. 꼭 기억해요. 옥 나오면 뭐다? 부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 나오면 부여.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 기출이나 할 때 제가 또 설명해 줄 겁니다. 옥 나오면 부여다. 그리고 모피. 아 여러분. 사냥하고 추운 데니까 곰 같은 거 많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담비 뭐 이런 거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잡아가지고 모피를 또 중국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 말, 목피 이런 거 나오면 부여다. 근데 옛날에 말이 나왔는데 요새는 옥이 나와요. 그래서 옥 나오면 부여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곡이 잘 자라지 않은 왕을 책임진다. 이거 사료팁 잘 나왔죠? 오가 아닙니다. 오가는 과일이에요. 과일은 안 자라요. 여러분 날씨 추운 데는 과일이 안 나옵니다. 러시아 과일 들어봤어요? 열대과일 들어봤지? 추운 데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곡물은 자라지만 곡식은 아니 그 뭐냐 곡물은 자라지만 과일은 자라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 사회문화 이제 보도록 하죠. 사회문화 순장 까무거리. 순장 까무거리. 그렇죠. 까무거리. 까무거리가 뭐냐 여러분 그 사람을 야 순장부터 했구나. 사람이 이 지배자가 죽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따라 묻혀. 따라간다는 거야. 순장 따라서 묻힌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순장. 내가 죽을 때, 이렇게 손짓하면 그 사람 같이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노비들을 같이 묻혀요. 어떤 애들을 묻히냐? 아니, 노비를 하는데 방법이 두 개예요. 죽여서 묻히는 경우가 있고요. 죽어서 같이 그 묻는 경우 있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상태로 상매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유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골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살아있는 애들이고, 이렇게 빤듯하게 돼 있으면 죽인 다음 묻힌 겁니다. 그 다음, 그렇대요, 여러분. 사람도 묻혔으니까 그 사람이 원래 생활했던 그 물건들 있죠? 그것도 같이 묻어요. 그래서 그 껌거리, 유물입니다. 유물. 유물이 있었다. 그리고 흰 옷을 숭상했다고 합니다. 일책십법. 이거 중요하죠. 일책십법. 요거, 요 두 개. 이거는요, 여러분 발표치고요. 고구려와 공통점입니다. 같은 민족이란 거 알 수 있어요. 하나 훔치면 12배 갖게 한다. 형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형수와 결혼한다. 일책십이법은 하나 훔치면 12배 갖는다. 이게 유목사의 특징이에요. 특히 형사주제.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하기 힘들어요. 결혼하기 힘들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려면 그 집에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 치를 때 뭐 엄청난 돈을 주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여자 간신히 데리고 와서 결혼했는데 남자가 죽었네? 그럼 그 여자가 어떻게 애하고 같이 원래 청하러 간다? 그러면 그 남자 집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그 동생하고 또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형수하고 결혼한다. 이건 그래서 어느 사회, 유목사회 국가의 특징입니다. 형사추지제가. 형사, 이 농경사회는 그러지 않는데 유목사회는 거의 다 형사추지제예요. 형사추지제.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짜 결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우 저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저도 우리 와이프 연애했을 때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저희 와이프가 저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노예거든요. 제가 노예고 오늘도 빨리 가서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요. 음식물 쓰레기 다 제가 해야 합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요. 빨리 수업하고 집안 청소할 생각에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너무 행복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요. 설거지하는 시간이에요. 1대1로 설거지 그 그릇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거든.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그다음 우제전법. 우제전법은 이제 전쟁하기 전에 소굽 있죠? 소굽 이걸 구워 가지고 소뼈, 소뼈를 이제 불에다 구워 가지고 이게 벌어진 거 가지고 점을 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은역. 은나라 역법 달력이야. 중국 달력사입니다. 중국 달력. 그리고 8조목이 아닌 4조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죄, 사형, 절도죄, 그 다음 간음죄. 여러분, 여자가 바람피면요, 사형이에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 남자는 바람피면 상관없어. 여자가 바람피면 사형이야. 왜? 갑장사회. 그래서 여자가 바람피면 죽여가지고 시체를 어떻게 가져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 이런 사료 나오면 무조건 부여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나와요, 여러분. 요쪽 잘 나와. 순장. 일책십법, 형사수제, 우제전법, 은역, 여기 지금 내가 그 색깔로 해놓은 거 있죠? 여기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꼭 봐야 돼요. 그 다음, 제천행사, 영고입니다. 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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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렵사의 전통. 영고, 수렵사의 전통. 왜? 12월입니다. 원래 제천행사는 땡스기브 데이거든요. 10월에 해요. 땡스기브 10월에 하는데 이것만 12월에 합니다. 왜? 12월에 사냥하거든. 겨울에 눈 오면 동물들이 보이잖아요. 이파리 다 떨어지고 우리나라 동물들은 다 누런색이잖아. 그러니까 동물들을 사냥하려면 12월에 사냥해야 돼. 12월에. 12월에 사냥해야 돼요. 그래서 사냥하는 전통. 북을 치면 사냥하죠. 그 북을 울리면서 간다. 그래서 영고. 영고. 수렵사의 전통.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면 돼. 부영아파트 12월에 이사간다. 부영아파트. 부영아파트 12월에 이사간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 여기 그냥 끝납니다. 기타. 살인자. 죽이고. 가부장 제도고. 투기, 간음, 이거 우리 아까 사조목이 있었죠? 연맹왕국 단계에서 망해요. 고대 국가로 못 갑니다. 1세기 왕후 사형, 3세기 선비족 침입, 5세기 멸망. 그래서 역사는 135 왕비망으로 암기하면 돼요. 135, 1세기 왕, 3세기 선비족 침입, 5세기 멸망, 고구려 문자왕 때. 그래서 135 왕비망으로 암기하자. 그럼 끝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암기하려고 만든 게 있어요, 여러분. 곧 이게 암기하는 게 네 마리 순한 말 이렇게 있어요. 네 마리 순한 말 요거 옥으로 해야겠네. 사출도 순장 말 또는 옥 특산물 그리고 12월에 부영 아파트로 간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 부여 끝입니다. 제일 잘 나온 거 순장 아니 순창이네. 사출도하고 옥이 제일 잘 나오긴 해요. 그래서 네 마리 순한 말 또는 네 마리 순한 옥
12월에 부양 아파트로 가자. 끝. 내 말에 순한 말, 순한 옥. 그쵸? 그리고 12월에 부양 아파트 가자. 사출도 순장 옥이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사출도 순장 옥 잘 나온다. 그 다음 고구려입니다. 그 밑에 있는 고구려. 고구려 세운 사람 고주몽 부여에서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졸본 쪽에다 나라를 세웠고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돼요? 천도예요. 유리왕 때 압록강으로. 유리왕 뭘로 유명하죠? 황조가로 유명하죠. 여러분 우리 시 황조가 이것도 국가직에 한번 나왔는데 황조가. 그리고 나중에 평양으로 장수왕 때 천도합니다. 천도를 몇 번 해요? 두 번 안에 국내성, 평양성. 정치 여기도 오부족이야. 왜 이렇게 오부족이 많을까? 동양에서 오가요. 완벽한 숫자입니다. 동서, 남북, 중이야. 그래서 중국의 영향받아서 오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였다. 이거 다 암기할 필요 없이 게르브만 암기하시면 돼요. 게르브. 게르브하고 손오부 정도? 게르브 왕족입니다. 그전 왕조가 손오부인데 자체 제사했다가 바뀌어요. 왕족이 게르브로. 그래서 게르브 고시가 왕위를 독점한다. 그러면 무조건 고구려예요. 그리고 왕족이 고추가입니다. 귀족들이 상가하고. 그래서 고추가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예요. 고추가. 고추가 하면 고구려. 그리고 사자조의 선인 소군장. 사자조의 선인 하면 소군장들. 이거 상대부 장군 박사 고조선하고 구분하라고 했죠? 그 다음 제가의 가가 귀족이에요. 가들의 모임 귀족회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깡패야 고구려는. 고구려 깡패 남자입니다. 남자다 고구려 깡패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성품 흉악하고 노략질을 좋아했대. 중국에서 기록했어. 맨날 중국하고 싸우니까. 그리고 원래 여러분 산에 사는 사람이 잘 싸워요. 잘 싸웠대. 그 중국하고 맨날 싸웠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고구려는 깡패입니다. 고구려 어떤 깡패? 남자 깡패예요. 고구려 뭐? 남자다! 깡패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딱 됩니다. 오부정 연맹체. 왜 깡패야? 봐봐. 약탈이야. 약탈 경제. 뜰, 부, 창고, 경. 떠있는 창고가 있어. 창고, 왜 창고가 있을까요? 약탈한 거 보관하려고. 왜 떠있을까요? 습기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하면 뭐야? 팬트리가 있다니까. 팬트리. 아파트 팬트리가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아파트 팬트리 왜 있어요? 마트에서 물건 살 때죠. 이 사람들은 왜 있어? 약탈한 거 보관하려고. 그 다음 맥궁이라고 해서 맥쪽의 활. 그쵸. 고구려 활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서욱제. 대릴사위제. 이거 진짜 잘 나와요. 사위서 지복자야. 사위집이란 건데 작은 집입니다. 결혼하면요.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돼. 그쵸. 어떤 대가? 돈을 주든지 아니면 뭔가 때워야 돼. 서욱제는 뭐냐. 여자 집에 가서요. 몸으로 때우는 거야. 그래서 노동봉사혼이야. 노동. 이게 제일 잘 나와. 노동봉사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려줄게요. 폐물을 갖고 자기가 있는 재산을 갖고 여자 집에 가요. 여자 집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 불러. 내 이름 불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 집에 가가지고 김종우 하면 그 여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사람 상태를 보고 옆에 물건을 봐요. 그러면 얘가 좀 산다 하면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딸하고 동침하게 합니다. 그 동침하게 하는 데가 어디? 집을 조그맣게 하나 짓는데 그게 서옥이다. 동침하고 애를 낳으면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 애를 낳아야 돼요. 애 안 낳고 동침만 했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애를 낳아야 돼. 만약에 근데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집에 갔다고 김종호 했더니 딱 봤더니 상태가 이상해. 그럼 나 문을 닫아. 그럼 난 딴 집 가야 돼. 딴 집 가가지고 김종호 이렇게 하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면서 작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가 클 때 아까 애 난다 했죠? 애가 클 때까지 노동 거기에서 몸으로 때우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애가 다 크면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 주고 가는 거다 아니면 매매운이다 아니면 노동봉사운이다. 노동봉사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남자가 있어. A군이 있습니다. A군이 지방 출신이에요.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요? B양을 만납니다. B양은 서울 출신이에요.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어디다 했냐? B양 집. B양은 집이 45평 아파트입니다. 그 옆에 5분 거리에 A군이 집을 구했어요. 27평짜리 아파트를 구해서 결혼하고 살고 여기서 애를 낳습니다. 그렇죠? 처갓집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살고 있네요. 애 낳고. 그래서 차 타면 5분도 안 걸려요. 이 A군이 누굴까요? 처갓집 근처에 살고 있는 이 A군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김종우. 그 서옥재 하면 누구 생각하면 돼? 김종우 생각하면 돼. 김종우. 저희 어머니는 1년에 한 두세 번 보나? 우리 장모님 어제도 봤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저번 주에 봤고요. 여러분 서옥재. 김종우 생각하세요. 김종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까지 내가 웃는 얘기까지 하는 거야? 잘 나와요. 서옥재 정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 일책시비법 형사수행 부여하고 똑같죠? 점수라고 후장. 후장은 후하게 장례 치른대. 그래서 고구려는 여러분 후하게 장례 치러서 거의 모든 데가 그 무덤이요 독을 당해요. 그 다음 제천행사 동맹이 있습니다. 10월에 땡스기브데이야 이거. 국동대열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제사제사 이거 동굴인데 국동대열을 불렀어요. 영성 사직제사도 했다. 형벌이 엄격했어요 여러분. 감옥이 없어. 죽이든 거 살리든 거 둘 중에 하나야. 오 깡패 깡패. 그리고 1세기부터 왕후 사용했고요. 제가회에서 모든 일은 거의 처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거 암기팁은요. 이걸로 암기하시면 돼. 고추부셔로 암기하면 돼. 고추부셔. 아 고추부셔. 이거 어떻게 만들면 고추 바사삭 치킨을 먹다 만들었어요. 고추 바사삭 치킨을 먹다가 국내 치킨이죠. 먹다 맛있네. 고추 바사삭. 고추? 고추가! 그렇죠. 고추가. 고추가 바사삭 됐네. 아 부셔. 부경서옥제. 모든 걸 여러분 암기팁. 아 대단합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살려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고추 부셔. 고추가 왕족이죠. 그 다음 부경서옥제. 그렇죠. 부경서옥제. 제일 잘 나온 건 서옥제. 고추부셔, 고추부셔. 그 다음, 또 암기팁이 고동, 고동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옥전. 옥전은 왕이 없어요, 여러분. 옥전 현우 해가지고 여기는 제우 또는 후, 우꾼 삼노야. 후, 우꾼 삼노. 후, 제우. 고구려의 제우다. 읍의 군장이다. 세 명의 노인이다. 해서 후, 우꾼 잡노 같은 이런 부족장이 있지 왕이 없습니다. 경제는 소금의 산물이 풍부하면 뭐해? 맨날 고구려한테 삥 뜯기는데. 삥 뜯겨가지고 성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겁니다. 민면이 이제 어린애를 데리고 와요. 한 5살에서 8살 사이 여자애를 데리고 옵니다. 다른 집에서 그래서 키워요. 키웠다가 20살이 되면 그 여자 집에 가서 돈을 줘요.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킵니다. 이게 뭐다? 매매혼이죠. 우리 아들 지금 11살인데 우리 아들 11살이야. 그래서 결혼할 애를 한 8살이나 5살 애를 데리고 와. 그래서 그를 키워요. 20살 될 때까지. 그래서 키워가지고 우리 아들 한 26대네. 20살 됐네. 그럼 어떻게 돼? 서로 결혼시키는 거야. 근데 결혼 그냥 시켜 아니면 그 여자 집에 가서 돈 주고 와야 돼. 돈 줘야 돼. 그래서 매매혼이라고 해. 여기서 중요한 거. 5살 때 결혼시키는 게 아니에요. 키워서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미리 며느리라는 뜻이야. 미리 며느리를 줄여서 민며느리. 미리 며느리를 줄여서 민면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골장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시체를요 산 같은 데다 버려요. 그러면 동물들이 먹고 새가 먹고 썩겠죠. 그러면 이거를 뼈를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뼈만 장례를 치르는 거야. 그래서 뼈장해가지고 뼈골 해가지고 뼈를 장례 친다고 골장제. 다른 말로 쇠골장. 왜? 뼈가 여러분 깨끗하게 동물들이 먹고 썩지 않겠죠. 그를 뼈를 세탁해야 돼. 그래서 세탁한다. 뼈를 세탁하는 그 다음 장례라고 해서 쇠골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항아리에다 뼈를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아. 지금 뭐 있습니까? 지금은 버리는 게 불로 태우죠. 낙골당이야 낙골당. 낙골당 해놓고 그 옆에다 쌀 항아리 넣어요. 왜? 영혼들이 그 쌀을 먹는다. 영혼 불면 사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나머지는 고구려와 흡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소, 말 생산이 적어서 전쟁시에 창을 가지고 싸웠다. 그 다음 동해. 동해 똑같아. 불레 예우기 있었지만 후, 우꾼 삼노야. 이거 똑같아. 후, 우꾼 삼노. 그리고 경제 보면 방직이 발달됐고요. 옷감 만든 게 발달됐고 그 다음 반어피 과마 단궁. 이게 단과반으로 하면 돼. 단과반. 동해의 특산물 단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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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이거 안 했다. 옥저 암기팁. 민골입니다. 민묘제 골장제 민골. 그 다음 이거 단과반. 단과반. 동해의 특산물 암기팁 뭐? 단과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사회문화 조계원. 결혼 따로예요. 따로. 자기 부족하고 안 하고 타 부족하고 합니다. 책화, 책임져라. 동해 지역이 강원도야. 강원도 우리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어.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다른 애 사람이 다른 마을로 가버리 잘못해서 와서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부족이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너네들이 책임져라. 그래서 책화를 만든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결혼하지만 일반적으로 교류 안 하겠다. 왜? 전염병 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부족의 영역을 넘어가면 너네들이 책임지라는 책화가 있어요. 책화. 그 다음 엿자양, 철자양이 있는데 엿자양은 투룸입니다. 투룸. 우리 투룸. 철자양은 원룸이에요. 원룸. 그러니까 원룸집하고 투룸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 이거 불태워버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고려흡사한 생활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무천. 제천행사입니다. 그래서 암기TV 동무예요. 동무. 동해, 무천, 시월. 그리고 호랑이신 숭배했답니다. 호랑이신. 그래서 나 이거 작년에 나올 줄 알았어. 작년에 호랑이 그거. 아, 올해. 아, 나올 줄 안 나오대. 이거 내가 그랬죠. 범이 내려온다. 동해 호랑이신. 동해에서 범이 내려온다. 이렇게 했는데,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다. 다음에 나오려나? 동해가 호랑이 신을 뭐 했다? 숭배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동해 암기팁, 책 쪽으로 암기, 책 쪽으로 여러분이 암기했습니다. 책화 조경. 단과반 책 쪽. 사만. 사만 이제 볼게요. 사만. 위치. 지금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여기입니다. 만 54개국, 변한 지난 12개국 돼 있어요. 정치는 이제 군장이 여러분, 목지국이 주도하고요. 신지, 견지, 불의 읍차야. 그래서 암기할 때 신건지, 부차먹자고 암기했습니다. 신건지, 부차먹자.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옛날 이거 할 때 신지 해가지고 코요태 신지 생각해요. 말할 수가 없잖아 했다가 아무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요새 젊은 애들은 코요태 모르대. 우리 때만 해도 신지 유명했는데. 그 다음 경제. 벼농사 발달됐어요. 지금 벼농사. 그래서 저수지 많습니다. 김제, 벽골제, 밀양, 수장제 이런 거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저수지 많았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철, 변환에 철이 많아가지고 이거 수출했습니다. 이 변환이 나중에 가야가 되죠. 그 다음 사회문화, 두뢰, 그렇죠. 공동노동, 그 다음 재정 분리사회예요. 이게 그나마 나오겠네. 군장과 청군이 분리돼 있어요. 군장, 정치 주도자, 청군, 제사장이 분리돼 있다. 이 청군이 사는 곳을 소도라고 합니다. 소도. 특수구역이에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다음 반움집, 토실, 귀틀집이라는 다양한 집터가 있고요. 죽음요, 널무덤, 온갖묘. 이거 그림으로 잘 나옵니다. 죽음요. 죽음요는 묘에다 옆에다 이렇게 파요. 널무덤도 이제 무덤 이거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편두. 편두는 뭐냐면 머리를 납작하게 하는 건데 뒷머리가 아니라 앞머리가 앞머리 납작하게 하고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가무. 그렇죠.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했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이것도 가끔 나왔는데 편두와 문신. 제천행사 5월 수린날 지금 단오. 10월 계절제 지금의 추석. 그렇죠.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가 있었다. 그다음 중요한 건데 이거 천도 중요하다 했죠? 청군해가지고 소도. 청군 제사장 소도관 안에 특수구역이다. 그래서 도적들이 들어와도 함부로 못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철 많이 생산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부여가 제일 잘 나오긴 해요. 오케이. 우리 그럼 총정리하고 마무리하죠. 부여. 송화강 유역이죠. 네 마리 순한 말. 사출도 순장 말인데 요새 옥이 더 잘 나온다고. 고추 부셔. 고추가 부경 서옥제. 서옥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옥점. 민골. 민묘제 골장제. 책적. 그쵸. 책화 조개연. 책화 조개연. 그 다음 신건지 부차먹자. 그 다음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마리 순한 말, 고추 부셔, 민골, 책쪽, 신건지 부차 먹자. 이렇게 암기하팁으로 하면 여러분 끝나요. 알겠죠? 다시. 네 마리 순한 말, 고추 부셔, 민골, 책쪽, 그쵸. 신건지 부차 먹자, 오수 쉽게. 그 다음, 제천행사, 고동을 잡아, 고구려 동맹, 동무와 같이, 동해 무천, 부영 아파트, 부여 영고. 이 부여 영고가 제일 잘 나와요. 이것만 12월이야. 나머지 다 땡스기분데 이것만 12월이다. 그리고 요즘 제일, 개리직이 제일 사랑하는 거 부여. 개리직이 제일 사랑하는 거 부여다. 꼭 기억하세요. 됐습니다. 근데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판서로 총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하죠. 오케이. 볼게요 여러분. 나봐. 예, 책 보지 마. 나봐요. 언니. 언니 야, 다 끝났어. 이제 나봐. 언니 빨리 와. 빨리. 왜? 빨리. 언니 오고. 옆에 형님! 뭐해? 빨리. 나봐, 이제. 책봉 안 돼? 나봐요. 공부할 때 왜 이렇게 막 서있어? 나봐요. 나봐. 오케이.
보자고. 우리 뭐 배웠냐? 고조선 배웠어요. 그렇죠. 고선 역사 나왔잖아요, 역사. 그 다음, 유물. 세 번째, 위만이 우리나라 사람 이유. 네 번째, 사료. 요거만 있으면 되잖아. 딴 거 볼 것도 없네. 그쵸. 그럼 역사 보자고요. 연, 부, 준, 만, 예, 섭, 우, 사. 연나라, 징계, 부왕, 준왕, 위만, 예군남녀, 섭화, 우거왕, 사례, 한사군, 설치, 굿, 브라보. 유물, 유물, 고비거미, 고인돌, 비파형동건, 거치무늬 거울, 미속리스 토기. 기가 막히다, 안 믿지? 아, 너무 좋은데? 아, 하오, 하오, 너무 좋아. 외우심에, 외우심에, 너무 좋은데. 아, 이거 문제 풀어봐. 다 풀려요. 위만, 국토상조, 국호, 톡창민, 상투, 조선옷. 그렇죠. 사료. 사료는 여러분 팔조법. 몇만, 50만 전. 이거 보면 되잖아요. 고전 됐죠? 좋아요. 고전 요거만 봐, 여러분. 요거면 끝이지, 뭘. 그 다음, 뭐, 역사책, 삼재세운동만 보시면 되겠네. 이 중에서 사료가 제일 잘 나온다. 좋아. 아주 좋아. 그 다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부여. 네 마리, 사출도, 순장, 말인데, 요새 뭐가 더잘 난다? 옥. 그 다음, 부영 아파트 12월. 부여, 영고, 12월에 했다. 수렵사의 전통, 끝. 고구려, 깡패, 남자다. 깡패 됐기. 그쵸. 고추부셔. 고추가 왕족. 그쵸. 북영, 창고, 서옥제, 대릴사유제. 그 다음, 고동. 고구려 동맹 10월 하오. 그다음 옥저 동해 후우쿠 삼노 똑같다. 근데 여기 핵심 민골 민묘이제 골장제 제천행사 없다. 몰라요. 기록이 없어. 민골 책찍으로 엄청 때려. 책적 책화 조계원. 그쵸. 그다음 특산물은 단과반 단궁 과마 반어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동무, 동해, 무천. 그 다음, 사만, 신견지, 부차목자, 신지견지, 불의 읍차. 그 다음, 또 시험지 잘 나온 거, 소도, 청군 잘 나온다, 철 생산했다, 저수지, 벼농사 발달됐다. 그 다음, 편두, 그쵸. 편두, 그리고 문신했다. 그 다음, 제천행사,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이 중에서 부여가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 서로 비교하는 거잘 나온다. 비교, 이것도 비교하는 거잘 나와요. 부여 고구려 공통점, 일책십이법, 형사취지제. 그쵸. 이거 공통점, 부여 동해, 후우쿠 삼노, 지배층 이름이 똑같다. 끝! 기가 막힙니다.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리 딱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그냥 좋네요. 압축돼서 너무 좋아. 요 정도만 여러분 봐주시고, 바로 문제 들어가세요. 바로 문제 들어가면 문제가 아마 풀릴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 성장까지 됐어요. 이제 다음 시간은 여러분 정말 중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고대 국가입니다. 고대 정치. 왕. 아, 이거 왕 너무 중요하죠? 여기는 여러분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필기노트 강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꼭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고대 정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